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미모와 가창력을 모두 겸비한 가수 선영. 그리고 가창력과 미모를 모두 겸비한 가수 로라. 개그맨 윤성호. 새 신랑으로 돌아온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훈남 배우 동영배. 진짜 오랜만에 뵙네. 아, 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압녀, 네. 압녀. 네. 서현 씨 신곡 나왔어요. 아, 발라드예요. 발라드. 네. 그러면은 그냥 무반주로 발라드니까. 난 정말 편해졌니. 그 누나 씨는 뭐 뷰티하고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다는 네네, 소문이 있어요. 저도 룸버벳이라고 유튜버로 또 활동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열심히 또. 그럼 좀 자세히 좀 알려주면 건강하면서도 네? 몸매를 유지하는 거 운동을 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체중을 엄지발가락에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들여마시세요. 들어마신 다음에 여기까지 올렸잖아요. 네. 이 상태로 허리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렇게 허리를 집어넣은 상태로 내뱉으면서 천천히. 아, 약간 스쿼트네. 아. 스쿼트. 어디까지 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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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내려갔잖아요.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야? 상태에서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고. 이거 올라오기 힘든데. 와. 오. 야. 올라옵니다. 이거를 30회. 30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래서 화장실에서나 아니면은 약간 휴게소 같은 데서 30개만 하시면 사실 온몸에 땀이 나요. 그렇지, 30개. 볼일을 그렇게 시작해도 되는. 볼일을 볼 때 저는 사실 이 자세로 보거든요. 휴게소, 휴게소에서. 와, 그렇게까지 자세히. 앉지 않고 그렇게 써도. 누나가 건강해진 것도 있지만 누나가 위치가 지금 좋아요. 자리 위치가. 자리 위치가. 네, 자리 위치가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곳이었어요. 선라이트가. 지금 우리 빠꾸 씨하고 슈리키 씨가 누나를 좀 비춰서. 저 어디 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네. 그냥 비춰지니까요. 아니, 근데 두 분이 오늘 같이 나오신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 콤비 같아요, 둘이. 아니,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민머리들은 공감대가 있어요. 네. 저, 요즘에 한파 때문에 어떻게 머리에 동상 오지? 아, 나 깨질 것 같아. 그래. 커져버릴 것 같아. 아, 진짜 머리 시렵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이 진짜 한파 때 밖에 있으면 손이 차갑잖아요. 네. 따뜻한 데 들어가면 간지럽잖아요, 막.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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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머리가 그래요. 아. 그럼 여기도 로션을 발라줘야 되지 않아요? 그럼 발라줘요. 그쵸. 그럼 아, 여기? 진짜요? 그럼요. 그럼 이렇게 발라요, 그럼. 세상에. 근데 무슨 만화예요? 그래. 만화. 아니, 아니, 진짜. 아니, 그럼 바. 그건 아니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머리도 네. 이렇게 탁 털어줘요, 이렇게. 아니, 쇼리가 예나 지금이나 뭐 정말 똑같잖아요. 우리 동안이 완전 동안이야. 근데 쇼리 10년 전 사진 한번 잠깐 볼게요. 언제 똑같아요. 언제 10년 전? 왼쪽이 10년 전, 오른쪽이 지금이죠. 어머, 어머, 네, 아주 오른쪽인 것 같은데. 근데 왼쪽이 10년 전이고요. 왼쪽이 10년 전, 오른쪽. 약간 검은 피부. 검은 피부 뭐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어.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네. 결혼도 했는데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새 신랑이야. 근데 그 가족들만 이렇게 모여서 완전 스몰 웨딩으로 네, 했대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동현배 씨 같은 경우는 나는 진짜 여기 와서 알았어요. 대본 보고. 그러니까 동생이 태양인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 결혼해서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모습 보면은 또 부럽잖아요. 너무 부럽죠. 근데 또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외로워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때부터 이제 TV 보면서 옛날 TV랑 대화하는 거지. 어머. 아, 어머, 어떡할 거야, 쟤. 계속, 계속. 계속. 이게 습관되나 지금 나도. 근데 옛날에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언성이 점점 높아가지고. 야, 그건 아니지. 그죠? 얘기하다가. 거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날라가지고 너무 한심해서 너무 공감하는 게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연락 와서 휴리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서 딱 누굴 찍어서 제 지인 중에 오 진짜? 우와 저도 쪽이네. 말하면 안 돼요? 그냥 우연찮게 SNS를 봤는데 그냥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좋으신 여성분이셨어요. 네. 자, 역시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종합 고민 세트. 돌아와 그대 사랑 참 어려워. 자, 이번에 나올 분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대요. 돌아와 그대. 돌아와 그대. 애틋하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20대 청년입니다. 전 올해 초부터 작은 칵테일 바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사장님이 칵테일의 역사부터 제조법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출근 일주일 후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따라랑. 사장님 어디세요? 술 주문하는 날인데. 네가 해. 사장님 지금 손님들이 찾으시는데. 네가 알아서 해. 출근한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 된 저에게 가게 일을 몽땅 맡겨놓고 사장님은 코빼기도 안 보이시거든요.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사장님이 저기 당분간 가게 못 나갈 것 같아. 아니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왜요? 나 취직했거든. 본인 가게 놔두고 다른 회사 취직이 웬 말이냐고요. 아, 사장님 저 혼자 너무 벅찬데 가게 좀 자주 오시면 안 돼요? 아이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 많지. 근데 좀만 더 고생하자. 파이팅! 더는 못 참겠습니다. 대체 어디서 뭐라고 돌아다니시는 건지 제발 저희 사장님 가게로 좀 돌려보내주세요. 돌아와 그래서. 저도 학교 앞에 옛날에 호프집이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서 1년 반 동안 알바를 했었는데 맨날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면은 태균이가 거기서 서빙하고 있었고 너무 유명한 호프집이거든요. 갑자기 제가 일하고 한 달 만에 주방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갑자기 제가 서빙하다가 주방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안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소야, 막 소세지 야채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뱅이 무침 뭐 이런 거. 그리고 주방을 안 구하시는 거 사장님이 고찰하니까. 예, 고찰하니까. 그래, 사장님이 그런데. 계셨는데. 그러니까, 거의. 자, 사장님이 직원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출근을 안 해서 고민이라는 20대 청년입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나게. 부끄러워? 네. 아, 지금 소개하기 전에 뭐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귀여운 게 배다. 귀차, 귀차. 자, 본인 소개,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 서울에 살고 있는 26살 김효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장님이 가게 안 나온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2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보통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칵테일을 배우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계속. 점점 이게 그러니까 한번 왔다가 5분 정도 있다가 5분? 그리고 뭐 아 잘하고 있네 가시고 그러다부터 이제 갑자기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알바를 써요? 아니면 혼자서 일해요? 저 혼자 일하고.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뭐 좀 힘들겠다. 혼자 만들고 서빙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가게 오픈하고 칵테일 만들고 서빙하고 설거지도 하고요? 설거지도. 근데 가게가 좀 작긴 작아요. 저희가 바라서 네. 아 바만 네, 하면 테이블 돼요? 한 두세 개 있고 아. 그래도 힘들 텐데. 힘들죠. 저 혼자 한다는 게 아니 그 사장님이 왜 안 나오신 뭐 하느라고 안 나오신 거예요? 계속 갑자기 그 포크레인을 뭐 배우고 싶대요. 아. 포크레인이요? 네. 포크레인 갑자기 진짜 갑자기 네. 갑자기 포크레인 자격증 따오시는 거예요. 우와. 어느 순간 보니까 자격증을 계속 취미로 계속 모으시는 자격증을 아, 자격증을요. 그러신 분이더라고요. 뭐 자격증 중독이구나. 네. 대형 버스 뭐 보트 지게차 네. 비행기를 끄는 차가 있어요. 있죠. 공항감에 있어요. 네. 그걸 갑자기 배우고 싶대요. 그걸 그러시다가 갑자기 인천 공항에 취직을 하시더라고요. 아 취직했다는 게 거기예요? 공항에. 지금 공항 직원이에요? 지금은 몇 달 전에 그만두셨어요. 그만두고. 그동안 안 왔어요 가게는? 한 번씩 왔어요.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손님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지. 손님보다 못한 거예요. 손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이번에는 그 비행기를 자기가 몰아보고 싶대요. 비행기를? 파일럿을 갑자기 준비하러 가시고 네네. 보면 6회공 다 땄어요. 그러네, 보트도 있고. 그렇죠, 이제 비행기만 따면 이제 6회공 전부 다 모으시는데. 자, 일단 사장님을 한번 만나서 얘기를 네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긴 오셨죠? 예, 예. 자격증 때문에 안 오고. 안녕하세요. 얼굴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런 말 하면 또 연기자 또 저기 지금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기자 자격증이 없습니다. 아니 직원의 고민 이해가 돼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저 친구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본인이 웃기려고 저런 건가.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어떤 지금도. 사장님이 가게를 그렇게 한 달에 한번 잠깐 왔다가 제가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서 믿고 맡기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이제 따야 돼서 저 나름대로 교육을 열심히 시켜주고 제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빠지게 된 거죠. 비행기 면허를 왜 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제 스스로 육해공 중에 지금 비행기 면허 없거든요. 다른 자격증도 있어요. 있으세요?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들고 왔는데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가보셨어요? 쇼니 씨 가장 가까우니까 네. 쇼니 씨 가장 가까우니까 네. 쇼리요?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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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게 있네요. 좀 운동 좀 해요. 와. 스쿠버 자격증이고요. 네. 유도 있고 유도. 그다음에 미국에서 딴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이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에서 지게차 굴삭기 같이 이렇게 면허증을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그리고 농구 심판 자격증. 농구 심판 자격증. 보트도 있잖아, 보트. 탐난다. 폐기사 면허라고 해서 소형 선박 조종 자격증. 거기까지요? 자격증을 모으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선 하고자 하는 일은 무조건 좀 도전해보는 스타일인데 기왕하는 거 뭐 하나 남기면 좋잖아요. 네. 아마 서인영 씨도 구두 하나씩 모으면서 상당한 성취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랬었죠. 아 근데 최종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사실 최종 목표는 그냥 순간순간 즐기는 게 목표라면 목표죠. 사실 포크레인 같은 경우도 제가 어디 가서 땅 팔려고 한 게 아니라 해보고 싶고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좀 커서 그냥 단순하게 좀. 그러면은 처음에 왜 그 바를 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진짜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제 취미 삼아 이제 칵테일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집에서 만들어 마셔야겠다. 그래서 집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을 알게 된 거죠. 아, 자격증도 있는데 가게를 못 해볼 거고. 칵테일 자격증 떴구나. 어쨌든 직원은 진짜 힘들어서 사연 보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뭐 웃기려고 보냈으면 그건 실패예요. 지금 그냥. 넌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사장으로서? 아니요, 사실 제가 사장으로서 해줄 건 다 해주고 있거든요. 월급 꼬박꼬박 주죠. 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총 직원 회식, 전체 회식 하고요. 두 명이잖아요. 저희 두 명. 두 명. 네, 그리고 가장 신기하시다, 중요한 건, 제가 솔직히 소개팅 돼줬거든요. 오! 소개팅 돼줬거든요. 오!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결과가 보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소개팅이 아니고, 네. 또 여자친구가 저희 가게 단골이에요. 지금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제 역할이 더 크죠. 살짝. 제 역. 살짝 도와주셨는데. 네. 사실은 사장님 없을 때 직원이 이렇게 일하는 게 맞지 않나요? 맞는데 그 원래 처음에 얘기한 게 있어요. 어떤?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원래 20일만 일을 하자. 저 투잡이니까. 네네. 한 달에 20일? 네, 한 달에 20일. 네. 그렇게 나오면 이제 할 수 있다 했는데 보통 제가 아무리 봐도 20일 일을 하면 가게가 안 돌아가요. 제 월급이 안 나오고 이제 사장님도 들고 가는 돈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8일 정도 본인이 해줘야 이제 보통 월급이 아이고, 나오는데. 이걸 그냥 너무 그 돌려서 그냥 돈 올려달라고 지금 그러네. 8일치. 8일치 더. 임금 인상 권이네요. 아이고. 그러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20일 일하는 거로 맞아. 그때.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쵸. 월급을 책정하고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8일을 더 일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책임을 조금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올해까지는 제가 그 비행기 조종사 마지막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사실 도와주고는 싶지만 제가
네, 물리적 식단 시간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손님들이 사장이 없으니까 불만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불만 많죠. 일단 단골 손님이라서 원래 사장님 손님이에요. 네네네. 계속 사장님 찾고. 저는 이제 어디 간지 모른다. 어디 간지 모른다. 놀러 가셨다.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와요. 어떤 이제 컴플레인이 뭐 가장 자기만의 레시피로 만든 시그니처 중요하죠. 칵테일이 있어요. 네. 그거를 안 알려주고 가셨어요. 왜 누구 가게예요? 누구 가게? 이게 누구 가게예요? 누구 가게? 저는 못 배웠다 이제 그냥 못 배운 녀석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네, 그 맛을 이제 만들어 봤던 느낌. 만들어 봤는데 그래도 컴플레인 들어오죠 확실히. 아니 왜 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신경 안 쓰실 건데요. 사실 뭐 하나라도 제가 가지고 있어야지 무기가 되니까. 아니 본인 가게 아니에요 이게? 그 칵테일을 마시러 가는 가시는 손님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언제까지 직원한테 맡길 생각이에요? 아 일단 올해까지는 제가 따야 되는 이제 비행기 조종 면허가 있고. 그게 그놈의 비행기. 그걸 왜 따야 되는 거냐고. 내년에 제가 다른 좀 관심이 없다면 최대한 많이 도와. 지금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혹시? 생각한 문제 아닌가? 만약에 비행기가 안 되면 이제 크루즈 승무원도 다시 생각을 하고. 크루즈 승무원이면 크루즈 승무원. 몇 달씩 나가 있는 거 아니야? 몇 달씩 나가 있는 거 아니야? 와. 어디? 유럽이라도 한 바퀴 돌면은. 근데 난 직원분들한테 물어보는데 이렇게 올해까지만 한다고 했잖아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네네. 사장님 좀 믿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봤는데 저분이 취미가 엄청 많으세요. 취미가? 그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직원은 그러네. 취미 없어요, 취미? 전 지금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취미 할 시간이 없죠. 취미라고 할 것도 없고요.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날은 저는 카이트 서핑을 타러 나가. 어머, 우리 바람이 항상 부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좀 추워지면 스키장 또 여니까 스키장 좀 타러 다니고. 근데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굳이 얘기하자면 매주 일요일은 농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은 사회인 야구도. 시간 나면 또 골프도 좀. 동호회들 어떤 동호회들 아니에요? 다른 동호회 있어요? 이야, 장비 봐. 우와. 운동하는 거 같아. 뽑은 거 아니죠? 우와. 이야, 캠핑도 이렇게 하시는 거야? 우와. 잘 탄다. 저거요, 웨이크보드? 웨이크보드. 어, 웨이크보드. 오! 오, 사장님이요? 우와. 오, 스노보드. 바이크. 스쿠터야. 와. 전동 스쿠터구나. 골프. 스콘 씨, 라켓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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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야. 와. 대단하네. 그리고 특이한 취미. 아, 제가 사실 취미가 담배 수집이 취미 지금 한 15년 정도 모았는데 한 2,000갑 정도. 와, 2,000갑이요? 2,000갑. 네, 저는 담배를 태우진 않는데. 우와, 이거 뭐야? 아, 저거 담배구나? 뭐야? 담배랑? 담배요? 와, 제 구두 제 약국인 줄 알았어, 약국인 줄 알았어. 어, 진짜 막 다 소개한다. 우와, 담배가 다양하게 이게 다 담배. 담배가 다양하게 이게 다 담배. 다 담배야, 우와. 와, 대박. 2,000개 중에 이거 한 뭐, 한 100개? 200개 정도? 박스에 330개 갑 정도. 그럼 한 600개 정도 되는 거네? 이게 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전부 다 같은 건 한 종류도 없어요. 와, 다 다른 거야. 와, 와, 내가 못 보던 날, 도라지! 옛날 도라지, 그죠? 신기하다. 이거는, 이거 커피 그렸는데, 이거 무슨 담배예요? 커피 향이 나는 담배 같습니다. 저도 안 피워. 담배 이름이 롱 라이프예요. 아, 진짜요? 긴 인생. 담배 피면서 롱 라이프. 야, 얼마 전에도 와, 식당 앞에서 저 차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그 길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데 또 건강 생각하려고 담배를 입에 물면서 스쿼트로 혼자서 오래 살겠다. 롱 라이프. 담배를 왜 모으는 거예요? 담배를 안 피는데?
아, 담배를 처음 모으게 된 계기는 3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했었는데 해외에서 거기서 인도네시아였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슈퍼마켓에 있던 그 현지 분이 전지현 씨를 닮아서 비싼 담배를 사러 간 거야? 네, 하루에 한 번씩 예뻐서 얼굴 보려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가장 싼 게 담배였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아, 경기가 너무 재밌다. 네, 하루에 한 갑씩 모으게 된 게 15년 동안 모았고 근데 아니 남들이 저를 봤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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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연애는 하세요? 무슨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저 정도면 아니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요. 연애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승점 얘기해봐요. 어느 여,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전혀 7년 정도 그럼, 사귄 여자친구가 7년? 아니 근데 그럼, 그분도 당신을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게 중요하죠. 굉장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 내년 봄 정도에 결혼도 약속을 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고 나머지 시간 전부 다 할애를 좀 하는 그 가게도 못 나가신다면서요? 그 가게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시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자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한테 이제 공부하시고 아니 우리 사장님 취미를 보면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가 않으면 할 수가 그쵸?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보고 계신 담배 1,0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쓴 것 같고요. 카이트 서핑 같은 경우에도 700만 원 정도, 오토바이 뭐 300만 원. 이거 꼭 얘기 다 해야 되나요? 되게 슬퍼지는데. 돈 얘기하면 좀 많이 슬퍼지. 아니 근데 이런 게 다 감당이 되시는 거예요? 퇴직금 받았잖아요. 그거 뭐 하겠어요. 저희가 좋아하는 데 이렇게 써야죠. 금융권의 도움도 좀 받고요. 네, 그것도 안 되면 네, 부모님 찬스도 써야겠죠. 아 부모님 찬스? 네. 가족들이 이러는 거 알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누나 둘째 누나인데 좀 잔소리가 조금 있긴 한데 별로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아 저기 옆에서 우리 막 웃을 때도 이렇게 계속 얼굴에 그늘이 진 여성분이 계신데 누나래요. 아 누나야. 동생이 이런 취미에 빠지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대충은 알고 있었어요. 회사 칵테일 바 차릴 때도 회사 그만두지 않고 그냥 취미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만두고 제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됐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지 몰랐어요. 근데 비용도 꽤 많이 들어서 좀 걱정도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버님한테 전세 집 얻는다고 해서 돈을 좀 빌려서 그걸로 칵테일바를 차렸어요. 아, 그걸로 차린 거야. 나중에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서 아빠한테 엄청 혼났죠. 근데 누나가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건 뭐예요? 제가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혼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다 한번 그쪽으로 생각해봐라라고 얘기를 사실은 했었는데 이유는? 지금 이 상태로는 사실 결혼하기가 저 같은 이런 남자는 결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셔주시니까 저 입장에서 사실 되게 고마워요. 근데 그 이제 곧 결혼할 그분이 내년 겨울 정도에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지 않을까? 네. 누나 외에 또 다른 뭐 부모님들은 뭐라 그래요? 언니랑 앞자는 되게 이제 앞으로는 돈도 안 주고 혼자 알아서 해결하게끔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5년 전에 어머님이 가난으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엄마랑 워낙 돈독했던 친구인데 엄마 돌아가시고 좀 더 심해졌거든요. 이게 허전함 때문에 네, 그걸로 네, 엄마랑 워낙 사이가 좀 좋아서 지금도 막 밤에 엄마가 어제 꿈에 엄마가 나와서 초콜릿이 먹고 싶다고 해서 누나 나 오늘 용인에 엄마 초콜릿 갖다 주고 올게. 그리고 바로 다음날 갔다 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마음이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렇지. 잔소리하기도 좀 그렇고 다 커서. 누나가 걱정하는 것처럼 엄마랑 이별하시고 그때부터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이 아프고 근데 떠나는 거를 짧은 시간에 보다 보니까 현재 즐길 수 있는 거는 정말 미루면 안 되겠구나. 네, 그거를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즐기지도 못하고 다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무조건 도전해보는 돈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삶이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해요. 욜로네 완전 욜로. 같은 남자로서 저런 마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죠?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오 진짜요? 네.
못 보니까 일단. 어때요? 아, 그럴 수 있겠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좀 걱정은 돼요. 이제 한 번씩 막 취미 활동 하다가 다치고 오고, 아, 기부사 오고, 오고. 응급실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농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아예 못 움직이는 상태가 돼서 마비가 와서? 예. 또 한 번은 오키나와를 카이트 서핑을 타러 갔는데 무작정 혼자 갔어요. 초보가. 표류를 하게 돼서 현지 직원, 현지에 계신 일본 분들께서 구해주시고 했던 기억도 있네요. 근데 나는 이게 고민 자체가 이건 고민은 되게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장님 몸 걱정, 가게 걱정 못하러 해요. 그냥 간두면 되잖아요. 생각은 한 번씩 하는데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가게에 대한 만난 정. 만난 적도 없다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가게. 아, 사장님. 아, 가게. 가게. 이게 직원분께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나 그만둘래요 하면 어떡해요? 바로 당장. 사실 생각을 안 해볼 정도로 이제 정이 많은 친구라. 아, 그래서 안 해요?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네, 그거를 좀. 사장님이 뭘 모르는 게 있어. 아무리 정 많은 친구지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럼 거기 가면 내 여자친구가 너무 생각나요. 이럴 수도 있어. 이런 극단도 있어요. 맞아, 맞아.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자, 그럼 다른 손님을 한번 가. 자, 그럼 다른 손님을 한번 가. 어떤 스타일이에요? 오늘 단골 손님이 오셨대요. 단골 손님. 한 1년 정도 됐고요. 한 1년 정도? 네, 그리고 단골이자 친구라가지고 같은 고향에서 서울 같이 올라왔거든요. 단골이면서 친구. 근데 옆에서 보기에도 친구분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우선 친구들끼리 모임이 있을 때 가면 이제 조정이는 도대체 언제 잠을 잘까 이런 게 유행어처럼 될 정도로 네. 남들은 보통 이제 한 가지 일도 피곤하다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힘들겠다. 한 번은 이제 친구들끼리 이렇게 네.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네. 사장님한테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드렸어요. 네. 가야 된다. 일본에 가야 된다. 1년 만에 돈 모아서 이제 가는 거라고 좀 빼주시면 안 되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빼주시겠다 했는데 고향에서 친구들이 다 올라왔는데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네. 잠수를 탔구나.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새벽까지 다 같이 저희도 도와주고 네, 친구들 다 같이 이제 청소해주고 가게 문 닫고 출발했죠. 일주일 전부터 얘기했는데 왜 그걸 전 안 받고 어디가 있던 거예요? 그때 네. 표류 중이었어요? 중이에요. 그때 오키나와 표류? 뭘 하셨냐고요? 그때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 그때 여행 중이었습니다. 아~ 진짜 믿고 있으니까 최대한 믿고 저 친구가 스스로 잘 하니까. 아니 일을 진짜. 얼마나 잘하는 거지?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직원이 있는 거는 정말 행운이죠. 행운이죠. 근데 사장님이 이제 보면은 약간 이기적인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사실 스트레스라는 그러니까. 게 있잖아요. 이 직원은 내가 많이 쌓인 것 같은데 그 비상구를 사장님 쪽에서 제시해주지 않으면 요즘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젊은 분이 없어요. 뭐 빠꾸 같은 친구들 성실히 일하지만 응? 사장 돈을 자, 나 내 돈처럼 가져갈 수도 있고 사장 돈을 나 내 돈처럼 가져갈 수도 있고 가져간 적은 생각 아니 행실은 네. 생각에서부터 네.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져간 것 같네. 아니 이참에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시원하게 이게 가게를 달라 얘기를 해. 차라리 진짜 바라는 거는 그래도 진짜 사장님이신데 저희 가게, 저희 가게. 저희 가게. 널 도와줄 수 있는 새 직원 뽑아줄게. 새 직원이요? 월급을 줄 수 있나요? 아니, 시비를 할 수 있는 새 직원을 뽑아줄게. 그러면 콜. 저 친구가 직원으로 오는 거 아니야? 저 친구. 시어리부터 갈까요? 고민인지 아닌지? 네네네. 제 생각에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고민이세요? 직원분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장님 약속을 했는데 내년에 약속을 안 되신다 그러면 제가 그 옆에다 하나 차릴 테니까 저랑 같이 일해요. 저는 지분을 드릴게요. 저랑 같이 일하죠. 탐나는 젊은이죠? 네, 그 대신 본인도 투자하세요. 일하기로만 일보다 더 많이 일한 지 벌써 1년이나 되었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행복이.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근데 사장님은 뭐 사장 없고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장이라는 자리가 뭐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 있잖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이거는 직원이 못 배웠잖아요. 사장님이 늘 없으니까. 맞아요. 어떤 거 결정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맞아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취미로 이 가게에서 알바를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냥 여기서 마지막으로 직원에게 한 말씀 하세요. 직접. 사실은 지금 제가 부르는 호칭이 블랙이라는 닉네임을 쓰는데 왜 블랙이라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정색을 너무 좋아해요. 네, 눈썹도 검고 편하게 블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블랙이요? 블랙아. 블랙아. 아, 블랙. 아, 블랙. 멋있는데? 나도 사장이 처음이니까 앞으로 사장에 대한 책임을 좀 느끼고 힘든 부분 최대한 가게 일 많이 도와줄게. 조금만 더 참아줘. 그래요. 평생 가자. 아. 그 여자친구한테도 예, 한 말씀 파이트! 파이트! 승백의 영혼을 지닌 분일 거 아니에요? 뭐 브라운 뭐 아무거나 사실은 호칭, 그냥 애칭을 부를게요. 예. 박녀라고 부르거든요. 네? 박녀? 박녀? 네. 예. 박녀? 왜냐면 저희가 가방이 바뀌어서 만나서 공항에서 가방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여행을 하다가 야, 그 인연으로 만났어요. 가방이 바뀌어서 박녀야 우리 내년에 결혼하기로 대답을 오케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사실 취미가 많고 하지만 나의 가장 큰 취미는 너니까 나의 가장 큰 취미는 너니까 내년부터는 가장 큰 취미에 가장 큰 시간과 가장 많은 돈을 쓰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사랑해. 취미는 너야. 야, 이거 하나 배웠다. 결과 보여주세요. 100표로 만나요. 100표가 108번네? 118. 113. 제목은 사랑 참 어렵다. 사랑 너무 어렵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신랑입니다. 결혼 참 어렵네요. 원래 나는 이렇게 사나요? 여보야, 내가 왔다.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꽝! 문 닫고. 아, 여보야, 와라노? 와라노? 됐다. 잘 생각해봐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미치겠다. 얼마나 황당해, 남편이. 미치겠다. 제 아내는요, 톡하면 이렇게 빼집니다. 문제는요. 이유를 한 개도 모르겠다는 거죠. 진짜. 여보야, 와 그랬는데. 어? 너 말 좀 해둬. 진짜. 퇴근하자마자 내한테 쓰담쓰담 안 했잖아.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아니, 이게 화낼 일입니까? 아, 알겠다, 알겠다. 오빠 미안하다. 그래. 그래. 쓰담쓰담. 됐지? 그래, 그래. 이제 자자. 잘 자. 박수 친구야, 박수 친구야. 오빠 진짜 너무한다. 좋은데. 또 묻고 와 오는데. 와 그냥 잘 자라고만 하는데 예전에는 잘 자 앞에 베이비 잘 자. 하고 있잖아. 오빠 진짜 너무한다. 저 정말 미치겠습니다. 알 수 없는 여자의 마음. 아, 안녕하세요, 형님. 네. 누님들. 힘들어. 제발 좀 알려주이소, 여자 마음 좀. 야,
매일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몰랐던 게 지금 와닿고 있어요, 살짝. 뭐, 제 연기는, 아,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일어나면은 좀 노래 이벤트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 이제 옛날에 불러주더니 왜 요즘 안 불러줘? 막 그러면서 그냥 서운해 하더라고요. 저도 여자들의 언어를 몰랐어요. 근데 네. 요즘에 많이 배워서 아는데 네. 남자들이 알아주길 바래요. 그래서 맞아요. 밥을 먹을 때도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러면 그 아무거나가 진짜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먼저 던져줘요. 어, 초밥 어때? 괜찮아. 아, 그래? 부대찌개 어때? 그럼 나 상관없어. 왜 파스타 어때? 어, 그거 좀 맛있을 것 같은데? 요거 딱 요거예요. 그렇지. 놓치면 안 된다, 놓치면. 포인트가 딱 있어요. 그거 맛있을 것 같은데, 리액션이 조금 센 게 나면, 아, 요거구나. 맞아요. 근데 네. 거기서 중요한 거는, 초밥 어때? 뭐 괜찮아. 할 때, 분명히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맞장구를 쳐야 돼. 아유, 나는 초밥 싫어. 한번 같이 한 번 더, 한 번 더. 우와. 대박! 네, 맞아. 계속, 계속. 거기까지 몰랐는데. 아, 아내가 삐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는 이. 답답한 남편입니다, 지금. 얼른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꿈의 주인공, 나세요!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올라온 25살 정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 5살이네. 오늘 일찍 했네. 와, 25살! 아내가 지금 삐친 걸 못 풀어갖고, 그 일을 네네. 몰라갖고 좀 답답해서 나온 거야, 진짜. 네네. 아내가 삐지면은 같이 대화를 하고 싶은데. 대화를 안 하고 한번 생각해보래가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됐어 뭐 말 안 해 됐어 생각해봐 그런 경우에 되면 한두 시간 동안 말을 안 해버리니까 얼굴 답답하고 아, 그럴까 제가 평소에 아내한테 애교 3종 세트를 해줬거든요 오, 3종 세트 뭐예요? 뭔데? 애교 쓰담쓰담 네, 한번 해봐요 저 나한테 한번 해봐 쓰담쓰담 뭐 뽀뽀하기도 있는데 아, 예. 해보라니까 해봐요 해보라니까 뽀뽀하기 하고 막 안아주기 안아주기 스담스담 뽀뽀 안아주기 이제 제가 외출하고 오면은 좀 찝찝하고 씻고 싶으니까 그런 거를 바로 안 해주거든요 좀 바로 씻으러 들어간다거나 네. 그럼 어떻게 돼? 문 쾅 닫고 들어가고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뽀뽀를 안 하더라도 그럼 딱 그렇게 되는 네네. 거예요? 그냥 그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안 해주면 와. 제가 또 자기 전에 해주는 말이 있었거든요 어, 어. 베이비 잘 자 뭐 이런 얘기를 아. 해준다거나 어떤 톤으로? 베이비 잘 자. 와, 근데. 를 해주거나. 스윗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그냥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해주거든요. 아니, 그럼... 요즘에 왜 안 하셨어요? 그 변한 건 아니에요. 변한 건 아닌데. 피곤해서요? 요즘 그런 행동이 좀 귀찮다고 해야 되나? 귀찮다고 해야 되나? 말 안 해도 알잖아, 뭐 이런 느낌이잖아. 네, 아, 그냥. 굳이 해줘야 되나? 삐지는 게 네, 네. 매일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그 빈도수가 어떻게 돼요? 이틀에 한 번씩은 꼭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삐지는 게. 삐지면은 일단 자기 핸드폰 있잖아요. 네. 핸드폰을 옷장에 숨겨요. 네? 에? 본인이 찾아요, 그걸? 네. 일단 찾아서 줘야 되니까. 어, 어. 왜 삐지냐고 물어보면 오빠랑 대화하기 싫어서 하는 일종의 시위라고 해야 되나? 아, 핸드폰을 숨기는 게? 숨기는 게. 어떤 경우는 휴대폰을 또 엄청 안 했을 때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 네. 고장나잖아. 던져도 안 깨지더라고요, 휴대폰이. 잘 던지네. 심지어 저도 하는 거예요. 네. 네. 아내가 원래부터 삐지는 성격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안 삐졌는데. 전혀? 전혀 안 삐졌어? 네. 출산하고 임신을 아~ 하고 나서부터. 아~ 진짜? 더욱더 그런. 산후 우울증 같은 게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아~ 있을 수 네. 지금 출산한 지 얼마나 됐어요? 2개월 정도 됐거든요. 아유, 그래요? 그러면. 아직도 몸이. 네. 아, 그럼요. 아니, 만해면 빨리 만나볼게요. 예. 네.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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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삐지는 것 때문에 남편이 답답하다고 이제 여기 나왔는데 삐지는 건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생각해도 네, 많이 삐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미소는 짓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삐진 건 아니죠? 삐진 건 아니에요.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뭐 때문에 삐지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예전에 오빠가 애교 3종 세트를 해줬는데 네. 요새는 그런 거 많이 안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좀 별로 안 좋아하나? 아니 그런 거 한두 번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해주면 안 삐졌죠. 안 하고 아예 안 했다고? 3종을 네. 다 안 했구나. 네. 3종이라 그러니까. 그럼 오자마자 그냥 해주면 안 돼요? 쓰담쓰담 쪽 베이비 잘 자. 그냥 일하듯이 해줘요. 일하듯이. 그거 안 돼.
영혼 없이 안 되죠. 영혼 없이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다고 말을 안 하는 건 좀 답답할 거 아니야.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이. 아, 근데 저는 오빠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화장실로 가버리니까. 아니 왜냐면 옛날은 어차피 깨끗하기 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때는 왜 해줬으면서 이제 와서 손을 씻기 시작하는 거냐는 거지. 이렇게 삐지실 때 숨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네. 그건 왜 숨기시는 거예요? 오빠랑 대화 단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 순간에. 아, 시위하는 거구나. 네. 아. 뭔가 이게 화는 나고 어떻게 풀 수는 없고 하니까 핸드폰을 숨기신 거구나. 네네. 삐지지 말고. 그 안 해줘서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오빠랑 대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왜? 것도 왜? 어색하고. 내가 얘기해서 네. 해주고 이런 거 별로라고. 근데 남편하고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요? 왜 어렵지? 남편만 대화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이렇게 사소한 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자체가 어려워하더라고요. 아, 본인 스스로가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요? 성격이 그렇다고. 아, 알아서 해주길 바라시는구나. 저 이거 너무 공감해요. 혹시 혈액형이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이제 혈액형까지 나오나요? 제가 멤버들이랑 있을 때나 일할 때도 좀 소심한 편이에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이런 걸 얘기하면은 혹시나 또 싸우게 될까 봐 몇 번 참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삐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이 얘기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 번 참으신 거예요 이미. 그렇지. 한두 번이 아니라 예. 아니 누나는 아내의 이야기를 알아들었는데 누나의 얘기 들으면서 남편이 또 지금 남편 뭐 뭔 얘기인지 알겠어? 누나 씨라는 얘기가? 아, 잘 모르겠어. 아내가 또 말을 제대로 안 해갖고 또 답답했던 적이 언제가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저녁에 물어봤어요. 음식을 뭘 먹고 싶냐. 뭘 먹고 싶니?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했어요. 아, 이거 아닌데. 이성호 씨 있잖아요. 이성호 씨.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럼 일단 메뉴를 던져줘. 네, 나와야지, 메뉴. 메뉴는 안 돼. 아무거나라고. 아무거나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피자 먹었습니다. 본인이 그럼 먼저 물어봐야지. 피자 어때? 그러면 이제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피자 어때 물어봤어요? 그럼 그거 먹으면 배 아프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니에요. 그럼 어때? 그러면 그거 먹으면 배 아프잖아. 했는데도 그래도 피자 먹을래? 이렇게 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봤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어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들은 거예요? 아니, 언어를 모르네, 지금.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오빠 먹고 싶은 거 먹어 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었죠? 아, 먹고 싶은 건 있었는데 때에 따라 그냥 달랐어요. 때에 따라 달라서요? 네. 하지만 피자는 아니었어요, 오빠가 배 아프니까? 그날 아니었고. 그래서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옷 살 때. 옷 살 때. 아, 뭐 살 때가 제일 문제야. 근데 저는 약간 좀 힙합 스타일 옷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내는 애 아빠인데 좀 단정하고 입는 걸 원했으면 좋겠다. 아, 본인이 입고 싶은 걸 못 입게 해서 지금 입게 해서. 본인이 삐진 거예요, 지금? 저도 삐지긴 했어. 그때도 아내가 얘기해요? 오빠가 입고 싶은 거 입어, 이렇게 얘기해? 입었는데 이건 자기가 옷이 마음에 안 든대요, 자기는 봤을 때. 답 정한 거야. 이렇게 딱 있어, 답이 정해져 있어. 결정적으로 아내는 남편이 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평소에 그렇게 해주던 걸 안 해주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좀 어리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괜찮아요? 아니 지금 아내 말기만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 말기도 알아듣는 거죠? 네. 우리 삐진다 진짜. 나도 이혁이란 말이야. 자 긴장해가지고. 아, 긴장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전보다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마음은 한결 같다는 거예요? 네, 한결 같은데 아내분이 못 알아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네. 벌써 아내가 조금 싫어하는 것 같으면 미리 알아서 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딱 봤을 때 아이고 한심하게 또 게임에 그걸 눈치 이놈의 게임이 내 인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미리 액션을 해야 돼. 맞아. 평소에 또 다른 사소한 걸로 아내가 또 예민한 편이에요? 어때요? 사소한 농담이나 농담에도 삐져? 네, 울기도 하고 일부러 우는 건가 싶기도. 아니 어떤 농담에 삐져? 일부러 울어.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농담인데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고 우니까. 네. 근데 얘기해봐요. 예를 하나 이해가 안 갔으니까. 작년에 저희가 9월 11일 때 연애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오빠가 농담 삼아 그러면 9월 11일 때 나를 왜 만났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다음 뭐
이바닥 뜬다 이런 말도 하고. 이바닥도? 그런 얘기 왜요? 이바닥 뜬다라는 건 뭐야? 이바닥을 뜬다는 건 뭐야? 어떤 바닥에? 어디 바닥에 계세요? 혹시 김두한 씨예요? 바닥이 무슨 어디 바닥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말다툼하다가 농담 삼아로 얘기한 건데.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면 좀 그렇잖아요. 상처죠. 그거 말고도 또 저 아이한테 질투를 하는 거 아이한테 질투를 하는 것 같더라고. 아이한테 질투하는 거. 네. 아이 예뻐하니까. 왜, 왜, 왜? 아, 남편이, 남편이 아이만.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또. 아, 남편이 아이만. 네. 얘기 한번 해주세요. 또. 아, 왜 우세요? 지금은 왜 우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왜 우는지 살짝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있을까요? 왜 눈물이 난 거죠? 그냥. 많이 오빠랑 얘기도 안 한 것도 있고 한동안 많이 서러워가지고 답답하고 저 혼자서 그래서 눈물이 난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어요? 그전에도 좀 눈물이 많았어요, 원래? 그전에도 눈물이 좀 많았는데 더 많아졌어? 애기 이렇게 출산하고 나서부터도 좀 더 많은 것 같아. 옆에 누님이 토닥토닥 좀 해줘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아내분이 칵테일바 사장님 누나예요. 알고 계세요. 칵테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아이한테 진짜 질투를 느낀다고요? 아니, 네네. 어떤 식으로 질투를? 제가 집에 들어가면은 일단 아내한테 물어봐요. 애 기저귀는 갈아줬냐, 청소는 했냐, 모욕은 시켰냐, 뭐. 아내 얘기를 안 물어보고. 먼저 안 물어보고 아이한테 먼저 얘기를 물어보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네. 애기 얘기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네. 정말 아이한테 질투를 좀 느끼세요? 네. 애기가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는 제가 먼저 1순위. 어디가 나타나? 안녕하세요, 댓글 얘기입니다. 애기가 생기기 전에는 제가 먼저 1순위였잖아요. 근데 애기가 생기기 나서부터는 애기한테 밀려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한테 먼저 인사를 안 하고 애기한테 그냥 관심이 너무 집중이 드니까 나는 그냥 뭐지? 이런 이상한 생각도 들고. 지금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기저귀는 갈아줬어? 목욕은? 이거는 체크를 하는 맞아. 느낌이 그렇지. 들잖아요. 와서 아이고 고생했어. 애기 애 보느라고 그랬지. 자꾸 오자마자 그거를 체크하는 거는 네 할 일 했어 안 했어? 맞아.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들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말 들으니까 어때요? 좀 공감이 되는 공감이 아니 아니면 이건 어때요? 정신을 좀 차려라. 기저귀 갈았어, 베이비? 이거는 괜찮아.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아니야. 베이비가 앞에 들어야 돼. 베이비, 기저귀 갈았어. 이렇게 예민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친구들하고 뭐 가족들도 제가 출산한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 가족 라고 시부모님들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가정 꾸리고 아이 낳은 거를 많은 사람들 몰라요? 네. 아, 근데 안녕하세요 나온 거예요? 나 모르게 한 방에 알리고 싶었던 거야. 어른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뭐 애가 애를 낳았다 이런 그럴 수 있죠.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맞아요. 저희들도 일단 초보인데 뭐 애들 돌보는 게 뭐 서툴고 서툰 게 당연하죠. 힘들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왜 이리 애를 못 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너무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게도 되고 속상하고 그런데 의지할 사람이 오빠뿐이 없는 거예요. 남들처럼 뭐 놀러도 가고 싶고 그치.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그런 것조차 못하니까 그래서 많이 서운했던 것 같아. 요 시기가 진짜 아내한테 잘해줘야 될 시기예요. 맞아요. 다 아내의 그 포인트를 맞춰서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일. 지금 남편은 사연을 잘못 신청했고 사연을 잘못 신청했구나. 자, 남편 일어나서 저 자리 앉고 아내 내려가. 자리를 바꿔야 될 거야. 저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셨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때 물어보니까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저도 초보 아빠기도 하고, 대학교 졸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제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뭐 알바만 운전하고 있다가. 괜찮은 그 바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안에 극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부모님이랑 또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아, 같이 살고 있어요. 아, 네. 아내가 또 저랑 둘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은 저한테 있었던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일로 바치. 일로 바치. 일로 바치면은 육아는 같이 하는 거다. 네가 좀 도와줘라. 도와줘라, 너는. 네가 철이 없으니까 이런 거니까 좀. 둘째는 아예 갖지 말래요. 어머님도 힘드셨는데. 오빠랑 있을 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계속 그 자리에 놔두고 안 해버리거든요. 저는 좀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심하다고 생각했었던 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면은 자기 집을 가겠대요. 친족집에. 친족집에. 네. 자고 일어났을 때 아내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냥 곁에 아무도 없으면. 혹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예전보다는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조금 그 부모님은 맞아. 이제 얘기하지 마시고 두 분이 좀 이제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하셔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휴대폰을 감추고 시부모님한테만 얘기하고 그러면 둘은 얘기를 할 줄 아는 법을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대화해 버릇해야 돼. 불편해요, 남편이? 제 마음속에서 그냥 밀어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죠. 아내분이 아셔야 돼요. 좋든 싫든 내가 계획했든 안 했든 간에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는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아빠가 됐잖아요. 아빠는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소녀의 마음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책임질래? 아이가 있는데. 혹시 남편한테 바라는 점 있어요? 오빠가 좀 낭비가 심해요. 낭비가 심해요. 아, 낭비가요? 낭비가 심해요. 그 휴지 같은 것도 아,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휴지를 많이 쓴다고요? 아,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휴지를 많이 쓰는구나. 정국이 형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빨래가 어느 정도 차야 좀 빨래를 돌리던가 하잖아요. 그지. 뭐 양도 별로 없는데 돌려버려요. 직접 돌려요, 빨래도? 네. 빨래를 하는 욕을 먹네. 그거만 만약에 아껴 쓰면 괜찮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지금 아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들어줄 수 있어요? 앞으로 고치도록 하죠. 그래도 빨래 해주는 건 너무 좋아. 빨래 해주는 건 좋다. 무한했다가 뭐 해줘요. 남편한테 저 아내가 바라는 것도 얘기해봐요. 아니, 남편한테래.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때문에 내가 정신없어 지금. 아내한테 바라는 점 얘기해요. 일단 무슨 일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먼저 됐어 말 안 해부터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 먼저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남편은 준비돼 있어 지금 대화할 네. 준비가. 어차피 평생 가야 할 동반자기 때문에. 동반자. 당신은 나의 동반자. 많이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취미 있어요? 저 노래 듣는 거죠. 노래 듣는 거?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아내를 만난 거? 머리가 찌글 죽었어요. 혹시 지금 뭐 시간 나면은 남편하고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근데 오빠가 주말 되면 저를 즐겁게 해주거든요. 아, 주말 난 여자를 태어나면 쟤랑 결혼할 거야. 나도. 와, 대박. 주말 되면 항상 이벤트 같은 거 해주고 즐겁게 해줘요? 데이트도 같이 하고. 아니, 그러면 오빠는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오빠 어딨어? 하지만 애교 3종 세트에서 하나라도 남편이 일하러 나갔을 때 마음 편하게 일했으면 좋겠죠? 네. 그죠? 그러면 아내가 자꾸 삐지고 울고 그거 보습 보고 나가면 그 일이 뭔 일인지도 몰라.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하루 종일 그냥 찌찌하고. 그리고 제일 힘든 거
먼저 울지 마. 그래, 우는 것 좀 하지 마. 울지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 나는 신동엽 씨한테 평생 이거 하면서 8년을 못 났네. 삐진다고. 내가 그렇게 삐져.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워낙 배려심이 많고 막 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심하게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제가 그래. 누나한테 상처받지 말라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상처받게 했지.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철호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 먼저 할게요. 선미야,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얘기해줘서 고맙고 오빠도 앞으로 노력할 테니까 우리 이쁜 사랑하자. 베이비 사랑해. 와! 베이비 사랑해. 아내분도 남편한테. 예, 베이비라고 하는데 뭐라고 불러요? 블랙? 원래는 애칭이 따로 있었고. 그거 뭐예요? 애칭 뭐예요? 애칭이 애칭. 곰돌이라고. 곰돌이하고 곰숙이라고 부르는데. 곰순. 곰돌. 지지꼭 성공할 테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오빠 당당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지금 애기도 이쁘게 잘 키우자. 사랑해. 고민 가겠습니다. 전 고민이 아니라고 고민이 아니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고민이 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딱 두 글자, 배려.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거니까. 결혼만 하면 되겠네. 성훈 씨 다 하네. 저는 한 줄 알았잖아요. 네? 진짜요? 나도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안 한 거네. 안 했어. 난 알고 없으면 안 한 거예요. 네. 뭐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이 딱히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이 순간에 남편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몇 표 나왔을까요? 138표가 현재 1등입니다. 100표 넘어갔을까요? 자, 몇 표인가요? 몇 표? 사랑 잡아냈다! 50. 제목은 종합 고민 세트입니다. 고민이 종합이에요. 안녕하세요. 두 살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결혼하기 전 우리 남편은요, 저한테 아주 뜨겁게 구애를 펼쳤습니다. 우리 결혼, 현패 씨. 네. 배우잖아요. 제가 사투리를. 네. 네, 사투리 남편. 사투리를 못해요? 네. 그럼 역할 들어오면 그거 안 할 거예요? 아니, 해야죠. 우리 결혼하자. 네가 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사마리가. 내는 담배 피는 남자 정말 싫대. 바로 끊었군다. 커플링도 사주고 새 집도 준비할게. 내랑 결혼만 해도. 시크나요, 시크나요. 우리 남편이요. 결혼하고 3년 지난 지금은. 여보, 이게 무슨 냄새고? 이건 담배 냄새 아이가? 와, 그래, 내 담배 피웠다. 오? 대본에 계십니다. 저희 남편 180도 뻔뻔한 태도로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저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요. 여보, 이거 카드 내역서 나왔는데, 이거 37만원. 이거 뭘까? 술까? 뭐 내가 시원하게 싸불었다. 와. 잘하기가. 그럼, 여기 160만원. 이거 뭘까? 게임 소액 결제했다. 와. 160? 뭐 문제 있나? 아, 그래서 종합. 종합 고민세트. 담배, 그 술도 모자라가지고요, 게임까지.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진짜 사기 결혼 맞죠? 아,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는 정말 고민입니다. 야, 우리 동영배 씨. 아, 사투리 못하는 데는 참말로 잘하네요. 잘하네. 아마 싸라, 이제. 아마 싸라, 이제. 싸라, 이제! 어때요, 사연 들어보니까? 이게 좀 종합 고민 세트라는 게 확 와닿네요. 이게 맞아. 남자 입장에서 조금 이해는 되는 게 그 여자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뭐든지 그렇지, 하겠다고 맞아, 얘기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은데 사실 담배는 이게 진짜 끊기 어렵죠. 저는 일단 남자가 뭐 잘하려고 하는 말을 안 그냥 안 믿어요.
아 너무 사랑해 너 너만 너무 예뻐 막 이래도 그냥 뻥치고 있네 이렇게 와. 속으로 아,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도 순간적으로 움찔해가지고 방송용으로 했어 잘했어 방송용으로 잠깐만 그런 훈련을 해버려야 돼 자 일단 고민의 주인공을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불안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좀 봐줄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요. 180도 틀려졌어요. 완전이요? 네. 처음에는 차에 타니까 썬팅이 안 돼 있네요. 라니까 그 다음 만났을 때는 딱 썬팅도 차에 돼 있고 피부가 좀 안 좋은 것 같다면서 제가 말을 하니까 이렇게 피부과 100만 원 끊어서 관리도 받고 50일 때는 100일 반지라면서 미리 반지도 주고 50일 때 100일 반지를 줬다고요? 네. 100일 때. 100일 할 번째가. 네. 신혼집은 새 집에서 살고 싶다니까 새 집에 또 계약해주고 와, 와 됐네 아니, 그 정도면 됐지 뭐 담배 갖고 그래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담배 혹시 피세요? 하니까 핀대요 그러면은 저는 죄송한데 담배 피는 사람은 교제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끊겠다고 결혼 전에 그럼 끊었어요 그러면 연애할 때? 저는 끊은 줄 알았죠. 계속. 아, 끊은 줄 알았다. 그러면 아내는 정말로 담배를 안 끊으면 안 만날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는? 네네. 얼굴 동그란 것 빼고는 제 예, 이상형 예,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오. 그 모든 걸 바꾸신다고 하셨을 때 그걸 100% 진짜 믿었나요? 제 말에 무조건 이게 확 바뀌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그 전에는 네.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신혼여행 때 가가지고 달라졌네요? 너무 사주시네 아니 이거 너무 봐라 다른 커플들은 차 싹 붙어있는데 종종 사라지더라고요 담배지 가방을 뒤져보니까 그러니까 태국 담배 안 뜯긴 게 딱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뭐냐고 하니까 거짓말로 뭐래요? 친구 선물 줄 거라고. 아. 네, 막날에 진짜 암울했어요. 이걸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 정도로 싫어하시는 거구나. 네. 담배는 어느 정도로 피해요, 지금은? 두세 갑 피는 거 같아요. 하루에요? 한 달에 담배값이 한 3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들었어요. 술도 원래 연애 때는 잘 안 먹었었어요? 아 저는 술을 안 좋아해서 술을 한 번도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 보니까 일주일에 한 4-5번 먹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이렇게 잔 적도 있고 뭐 외박도 한 3번 정도 했는데 대리 불러다가 주차장에서 잤대요 잠이 와가지고. 아, 많이 드시는구나. 네, 그리고, 술값도 많이 나오는데 아까 보니까 30몇 번. 네, 친구들 만나면 자기가 쓰고 싶은 거야. 게임도 160만 원 소액 결제로 끊은 적 있고 너무 심한데요 그거 게임도 중독인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남편분한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김씨 집안은 원래 말을 잘 안 듣는다 아 진짜 김씨 집안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김씨인데 김씨래 아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좀 끊어주면 안 되냐 이러면은 남편이 그렇게 좋다는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냐고 와. 제가 만난 남자 중에 오빠가 제일 나쁘다 이러면은 아 그럼 고맙다면서 자기 나쁜 남자 한번 돼보고 싶었다 와. 자, 이제는 180도 달라졌다는 남편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안 지켜갖고 지금 사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약속, 거진 다 지켰다고 보고요. 거의 다 지켰다고요? 네. 결혼하기 전에는 일단 연애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말뿐이 아니고 해줄 건 다 담배. 담배도 끊었었어요. 아, 그랬어? 아, 진짜요? 담배도 끊었었는데. 근데 신혼여행 가서 피셨다는데? 아 그러니까요. 예. 담배를. 아 기가 들어서 일단. 귀여우셔. 일단은 끊었었는데 와이프가 아무 이유 없이 이별을 통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연애도 끊었는데.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네. 어 그래서 이제 다시 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이별은 담배죠. 갑자기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이별 통보가 아니었으면 계속 끊었겠네요 지금. 그렇죠. 잠깐만요. 예, 이렇게 남편의 이론으로 따지면 아내가 원인 제공이에요. 담배도 끊었는데 갑자기. 네, 그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아, 뭘 어떻게. 그야말로 밀당이었구나. 네. 뭘 어떻게. 밀당하셨네. 예? 담배도 끊었었잖아요. 다시
만났을 때 말했었어야지. 아니면 요즘에는 자고이랑 무조건 담배 피러 가고 이러는데 저 만날 때는 한 번도 담배 출근한다, 냄새 출근. 맡은 적도 없고. 예? 출근한다 출근 바로. 예? 예? 그러니까 남편은 담배를 끊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침 7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 관리, 뭐 공무 견적 미팅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다 하다 보니까 믹스커피를 20잔에서 한 30잔, 20잔에서 한 30잔. 아이고, 그것도 많이 먹네. 너무 많이 먹네. 너무 드신다. 스트레스가 좀 극심해. 지금도 오른쪽에 지금 안면 마비가 와 있어가지고.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담배랑 커피 때문에 그런지는 사실 잘 그거는 원인은 안 나와 있어요. 예. 와이프는 다른 거 없어요. 술 때문이다, 담배 때문이다. 아, 의사도 모르는 걸 지가 어떻게 알아서 뭐 얘기를 하는지. 그러면은 와이프분이 혹시 술을 즐기시거나 담배를 피는 건 괜찮아요? 담배는 저도 애한테 이제 여자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도 애기 아빠잖아요, 지혜 아빠.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냄새가 네.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예 안 좋죠. 제가 집에 오면은 그냥 바로 옷 벗고 바로 샤워. 술 먹었을 때는 옷 벗고 바로 안 가요. 한참을 이렇게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나체슈얼. 담배 피는 사람들은 좋은 거 아닌가요? 나체슈얼. 피는 사람들 모르는데 안 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담배 피고 술 먹은 냄새가 아우 장난이죠. 엄청 힘들어요. 그거. 저도 끊고 나서 느낀 건데 내가 이런 향기를 냄새를 풍겼었나? 진짜.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딱히 뭐 다른데 뭐 풀 데가 없으니까 예, 예. 뭐 술도 그 와이프 뭐 그대로 좀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 나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줄였다면 지금도 일주일에 네 번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였는데 예. 다음 주 걸 미리 땡겨서 마시고. 그것도 안 통하니까 제가 그 뭐 벌금을 내라, 그냥 돈을 내라 이러니까 처음엔 좀 주더니 이제는 아예 무대포로 막 나가죠. 네. 요즘에는 자주 이렇게 잠수를 많이 타요. 잠수를 탄다고? 술 많이 먹으면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뭐 차 안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술 먹으면은 또 인형 뽑기에 한번 중독이 돼가지고 한 2,300 정도? 한 2,300 정도? 2,300만 원이요? 만원백 정도 해가지고 기계를 사봤다. 방안 가득 채웠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게 그 200이라는 그 금액 추정치는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왜 남편이 궁금해요. 그 추정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봉요하라고 통장에 돈 꼽아놨는데 그거를 한 3개월 동안 돌려막기를 한 적도 있어요. 본인은 2개월이라는데 저는 제 기억은 3개월이거든요. 3개월 정도? 네. 아내는 그렇게 해서 대충 2,300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추정했대요. 남편이 생각할 때는 얼마 정도 쓰신 것 같아요? 200만 원 이하입니다. 맞아, 100단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129만 5천 원인가요? 100만 원? 170 정도 됩니다. 한번 우리도 추상 한번 해보자고. 네, 네, 네. 자, 보여주시죠. 예. 와, 와, 진짜 많이 뽑으셨다. 어머, 근데 어머. 이게 와, 진짜 많이 뽑으셨다. 어머, 근데 어머. 이게 작은 것들이 아니네. 고릴라는 어떻게 뽑은 거야? 저거 이게 뭐야? 예. 야, 맞네. 다양하네. 아, 이거 뽑은 거예요? 나는 500 가까이 될 것 같아. 아니. 이 정도 처음부터 실력 있진 않아. 그렇지, 그렇지. 원피스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뭐 한두 번에 뽑히는 게 아니에요. 뽑힐 수 없는데? 3분의 2는 정리하고 3분의 1 지금 집에 있는 거예요. 집이 좁아지니까 3분의 1은 뭐 지인한테 주고 인터넷에 팔기도 하고. 그전에 또 계속 했었구나. 네. 그러면은 2,300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 돌잔치 때 경품으로도 주고 뭐 그랬었어요. 인형 뽑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연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게 보험료까지 손댔다라는 건 중독됐다는 그 보험료가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다 합쳐서 네. 아,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이제 집에 피해를 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건 모르셔도 됩니다.
네? 아, 모르셔도 된다고요? 예, 그거는 좀 말하기가 네. 그렇고요. 물어보지 마! 모르셔도 된대. 물어보지 마, 아무도. 그럼 반대로 남편이 생각할 때 아내가 좀 결혼하고 달라졌다거나? 아내가 이제 경제 관념이 좀 없다고. 휴대폰 뭐 이런 거 일시불로 다 계산을 해요. 뭐 3년 약정이라든지 2년 약정 해가지고 분할 납부하면은 이자가 그 3만 원, 2만 원이 쓰기가 아깝다고 한꺼번에 100만 원을 결제를 하거든요. 하고 가계부 이런 거를 써서 어디 나가서 이제 좀 줄일 것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와이프는 항상 카드에 다 나와 있잖아. 뭐 일시불로 계산하는 거랑 가계부 안 쓰는 것보다는 인형 뽑기 몇 백만 원 쓰는 게 경제관념이 훨씬. 아니 인형 뽑기 할 때 가계부 써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하면 문제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것은 아이가 시키니까 안 하는 거고 게임도 지금 안 하거든요. 아... 뽑을 게 없군요. 그렇죠. 와 반칙 뽑았네. 경제관념 일시불 하는 거는 매달 하는 게 빚. 빚이니까 저는 빨리 없앤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계부를 쓰지 않는 이유는? 카드만 쓰니까 내역서 보여주면 다 아는데 그 현금은 본인이 용돈 빼고 부모님 용돈 빼고는 없거든요. 삼육도 잠깐만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본인 드시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는 많이 싸웠잖아요, 집에서. 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듣고 대답하고 들어요. 듣고 네. 대답하는 들어봐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들어야 돼요. 나 이 집들 정말 둘이 징그럽게 싸우셨겠어. 잘 나왔어, 그죠? 그렇잖아, 집에서 있으면 얘기가 안 됐잖아요. 그렇지. 남편이 그 집에서는 좀 잘해주시는 편이에요? 네, 아니요. 저를 부려먹죠, 많이. 소파에 누워가지고 물 가져와라. 이렇게 술 먹고 왜 밖했잖아요. 속 쓰리니까 라면 끓여오라 이렇게. 진짜로? 그리고 임신 막달에는 제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설거지 좀 해달라고 아, 이랬어요. 배가 부르니까. 근데 본인 배가 더 부르다고. 본인 배가 더 부르다고. 자기가 더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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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배가 부르긴 부른 것 같아요. 힘들다고. 보통은 남자들이 아 여보 뭐 먹고 싶어 이러잖아요. 그 저희 신랑은 오늘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렇게 하고 자기 말로는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대신 입덧 해주는 거라고. 아. 그리고 인기가 되니까 입이 살아 그냥. 그리고 야, 이거는 말은 진짜 잘하시네. 이거네. 아 그리고 임신 때 폭 빠진 그 게임 있잖아요. 160만 원 그 네. 게임. 휴대폰 던져주면서 퇴근하고 와가지고 1일 퀘스트랑 던전 좀 돌리라고. 원래는 보통 신랑들은 전자파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애기 임신했어요. 네, 근데 돌렸어요 결국은? 네, 돌리고 다 해드렸어. 육아는 해요? 애기는? 애기는 이렇게 봐주세요? 보러 가면 소파에서 딱 누워가지고 정말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렇게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기 네, 거예요? 네, 애가 막 TV 앞으로 가고 모서리 앞으로 가는데 막 이름만 불러요, 누워가지고. 애 뭐 이마도 한번 이렇게 찢어진 적도 있고 오. 본인 손톱 잘 안 깎아서 손톱 자국 난 적도 있고 일단은 놀라죠. 그건 당연히 놀라죠. 근데 남자애들은 지금 주변에서도 다 그럴 거죠. 이제 다 그 이제 좀 다치면서 크는데 오늘 여기에 사연 보낸 네.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배 끊는 게 중요하죠. 집에서만큼 안 피웠으면 좋겠고 집에 들어오면 제가 정말 싫어하고 애 건강에도 안 좋고 알게 모르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불면증도 생기고 이래서 술 좀 줄이고 담배 좀 끊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게 친구가 술 먹고 있대요. 그 일찍 들어온다고 해놓고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안면마비 온 거거든요. 통풍도 있고 살 빼라고 하는데 그렇게 피면 얼마 못 산다고 이러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빨리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막 신랑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데 끊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면은 끊고 싶은데 힘든 거죠. 의지가 좀 저는 이제 좀 뭐 좀 권하고 싶은 게 국가에서 왜 담배를 안 팔면 되는데 이제 국가 가십니까? 여기까지라면은 청원 들어가야겠다. 청원 들어가야겠다. 아니 저는 아니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뭐 그런 데서 뭐 금연하면서 흡연갑질 뭐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 안 팔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국가한테 청원을 걸 수는 없잖아요. 하라 그랬어요. 네. 처음 그 예식에 좀 올려달라고. 아이고, 아이고야.
아니 본인의 의지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면. 남편은 사실 아내가 여기 사연 보라고 여기 가야 돼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저는 이 사연이 뽑힐 줄 몰랐어요. 다 그래. 거기 앉은 사람이 다 그래. 근데 그래도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아내가 이걸 굉장히 싫어하는구나라는 생각은 좀 더 하게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 담배 때문에 그렇다면 아는데 다른 거는... 근데 이제 아내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언뜻 볼 때는 생활 속에 말투처럼 에? 이렇게 하고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남편한테는. 근데 안녕하세요 나온 이유가 진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이제 아내의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진짜 지킬 수 있는 거. 왜냐면 통풍도 있고 감면마비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아내가 싫어하는 건 두 번째 치고 본인한테 지금. 집에 들어오면 안 피는가? 근데 연애할 때 봤죠? 우리 남편 안 한다면 안 하는 성격인 거 알죠? 네. 2주 동안 연락이 끊어서 그런 거지. 자. 그래, 맞아. 남편이 딱 약속하면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하는 편이야. 집에서는 안 핀다. 그러니까 집을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평소에 둘이 그냥 살고 애랑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 먹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되게 큰 계기. 그렇죠. 이런 계기가 필요해요. 계기가 있어. 타이에 의해서 맞아요. 강압적으로. 집에서는. 제발요. 집에서는 안 피는 거 한번 시원하게. 시원하게 해, 시원하게. 얘기해봐. 오케이, 딱. 이 녀석아, 형이 좀 부탁한다. 이 녀석아, 형이 좀 부탁한다. 형 밀살이고!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만큼은 안 핀다. 나중에 정 힘들면 어쩔 수 없죠. 한번 해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집에서는 안 피는 걸로? 요! 어! 요! 어! 그러면 아내는 금단 현상이 있어서 힘들 거예요. 그럼 아내는 맛있는 거, 남편이 좋아하는 간식 같은 걸로 살 들치는 걸로 해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와준대요. 알겠습니다. 도와준대. 그런데 남편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 정말 하고 싶어도 못해요. 밥도 못 먹게 돼요. 왜냐면 이게 왔잖아요. 지금 신호가 온 거거든요. 되게 급한 거예요. 아내 요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통풍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뭐 극단적인 어떤 상황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정말 마지막으로 당신 건강이 우리 집 기둥이고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건강 좀 신경 써주고 약속은 꼭 지켜주기 바래. 돈을 조금만 벌어도 와도 된다. 네. 이게 뭐고? 뭐했어요? 경장 좀 빼야 되겠다. 연애 때와 결혼할 땐 다 달라졌는데 연애할 때와 지금까지 한결같은 건 뭐예요? 와이프요.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사랑해요? 네. 그 얘기 해주세요. 앞으로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같이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고 말해줘야지. 네. 많이 죽도록 사랑한다고. 러브해. 러브해. 동현빈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 다니다. 버튼. 대화가 된다면 이건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네.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지도 매일 소주 두 병 드시고 담배를 하루 두 갑 폈는데 한 30년 결혼 생활 하다가 어머니도 이제 화가 나갖고 갑자기 음식 만들다 두부를 아버지 얼굴에 확 아버지가 그 뒤로 담배를 안 피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진짜 현명하신 게 아프진 않지만 모멸감만 느끼는 그렇죠. 생각하신 거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눌러주세요. 5, 4, 3, 2, 1, 출발!
표는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200명 중에 많이 나왔어요. 아, 200명 중에 119, 119. 마음에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돌아와 그대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민 상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를 믿어.